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연휴에 못 뵈가지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인보사 사태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이 몇 년째 거래 정지 중인데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내 계좌 한편에 정지되어 있는 코오롱 티슈진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자, 과연 상장 폐지 여부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 우리가 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계좌 속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화석처럼 남아있는 코오롱 티슈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상장 폐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네. 추이를 좀 확인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관련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닥 상장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제 좀 이제 판단이 날 줄 알았는데 이제 거래소가 심의를 속기하기로 했다. 그래서 판단 보류를 하기로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오롱 티슈진은 이제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취소한 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시판 허가를 받아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약이었는데 네. 품목 허가 신청 서류에 되어 있는 것과 다른 성분으로 이 약품이 구성됐다.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지난 2019년 5월에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요. 이제 거래소도 곧바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2019년 8월 이제 귀심의를 통해서 상폐를 심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은 해 10월에 이제 시장위를 열어서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고 이제 2020년 11월에 상폐를 심의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회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이제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를 받았고요. 작년 12월 17일에 이제 이 추가 개선 기간 부여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어제 이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됐었는데 한 번 다시 또 연기가 다시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결정을 또 한 방을 미뤘는데 자, 이것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궁금해 하시고 계실 텐데 기다림이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또 그때 가서 또 연기되고 또 뭔가 결정이 보류가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그래서 언제 그러니까. 어떻게 제기가 거냐니까. 되는 건데, 예. 막 언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게 좀 궁금한데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예, 이게 왜냐면은 사실 코오롱 티슈진이 품목 허가 취소권 때문에 지금 상폐 심사를 받고 있지만 네. 이 밖에도 횡령 배임, 임직원 횡령 배임으로도 다시 상폐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 두 건이 지금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품목 허가 관련된 이슈가 모두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했던 임직원 횡령 배임 관련된 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계좌에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6만 명이 넘게 지금 물려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둘 다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 자체는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게요. 사실 이제 그 상장 유지 핵심 조건으로 꼽혔던 게 인보사 미국 3상이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취소한 다음에 그 미국 3상도 정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FDA가 재개를 다시 허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환자를 모집하고 있고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또 인보사가 원래 이제 고관절염, 골관절염, 그러니까 적응증을 추가를 한 거죠. 여기에도 약효가 있는 것 같다. 여기도 우리가 또 임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임상 1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임상 2상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뜻은 바로 뭐냐면은 임상 1상을 건너뛰는 이유는 뭐냐면은 안전성은 확실하다. 이런 게 또 FDA에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품목 허가 측면에서는 해소가 좀 길어지겠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 좀 이런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이제 결정을 좀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이게 네네. 완전히 뭐 증발해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상장 폐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동학개미분들 많으신데. 건가, 예.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뭐 말 그대로 상장 시장에만 퇴출된다, 상장 시장에만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장 기업이 부도를 막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장외에서 다시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KOTC나 아니면 이제 사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절차가 지금은 조금 이제 더 이제 간소화가 됐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네. 그냥 다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적립매매 기간이 이제 7거래일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동전주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장외에서 이제 훨씬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계속 갖고 있다가 다시 재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흔치는 않지만 네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지누스 매트리스 만드는 지누스 회사 있잖아요. 예, 네, 그 2005년에 사실 상폐됐었어요. 근데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상장 폐지를 당했었던 기업인데 아마존에서 이렇게 매트리스 갑자기 대박 나면서 다시 이제 상장을 했고 굉장히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됐다고 해서 뭐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장 시장에서만 내려오는 것이다.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